궁금했지? 공차 얼그레이 딸기 스무디랑 딸기 주얼리 벨벳 밀크티야. 얼그레이 딸기 스무디 먼저 먹어볼까? 에스터버니 뭐야, 너무 귀엽잖아. 와, 이거 벌써 존맛탱의 기운이 느껴져. 딸기 과육 완전 살아있네. 잘 쪄서 한 입 먹어볼게. 딸기 과육 진짜 미쳤다. 너무 생생한데 너무 커서 빨대로 잘 안 빨려. 가격은 5,700원인데 오랜만에 돈이 안 아까운데? 그리고 돈미드에 넘치게 담아주셔서 너무 좋아. 알바님이 나 자주 가서 알아보나 봐. 다음은 딸기 주얼리 벨벳 밀크티 먹어보자. 이건 5,500원이야. 내 바로 앞에 주문하신 분도 이거 마시더라고. 이건 펄까지 딸기 젤리 펄이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있는데 너무 부질없네. 이거 생긴 건 자극색 시도발 스타일 같은데 생각보다 완전 순한 맛이야. 반전 매력인데 되게 밀키하고 부드러워. 근데 펄은 오리지널이 낫다. 약간 저렴이 딸기 젤리 느낌이야. 더벤티 딸기 음료 두 개 사와봤어. 딸기 연유 라떼랑 딸기 치즈 쉐이크야. 가격은 둘 다 3,900원이야. 이제 슬슬 딸기들이 나오고 있구나. 딸기 연유 라떼 먼저 먹어볼게. 이건 이게 정량이 맞는 거야.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너무 야박하게 담아주셨어. 위에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게. 아이스크림은 보급형이야. 그저 그래. 토핑은 생딸기는 아닌데 그래도 꽤 퀄리티가 괜찮아. 음료도 한입 마셔볼게. 오, 이거 맛있어. 연유 맛이 달달하고 과육도 씹히고 완전 존맛탱인데? 다음은 딸기 치즈 쉐이키 먹어볼게. 화려한 쉐이키가 나를 감싸네. 딸기랑 같이 크게 한입 먹어보자. 딸기만 생딸기였으면 완벽한데 음료는 약간 제티딸기 맛인데? 다시 먹어볼게. 난 처음 먹은 게 훨씬 낫다. 이건 약간 인공딸기 맛이 좀 강해. 아래 치즈폼 부분은 맛있는데? 아쉽다. 우리 동네에 요거프레소 생겼어. 드디어 먹어본다, 메리딸기. 이게 요거프레소 대표 메뉴 메리딸기야. 근데 화보에서 봤을 땐 왕 컸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작네? 다른 건 치즈풀 앞에 사왔어? 요거트가 메인이니까 치즈도 맛날 것 같아서. 메리딸기 먼저 먹어보자. 근데 이거 얼만 줄 알아? 6,500원이야. 생딸기가 가득해서 그런가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야. 따로 퍼먹으라고 숟가락도 주셨어. 딸기 가득 한입 먹어보자. 위에는 휘핑이랑 요거트 아이스크림이야. 요거 맛있네. 요거트랑 딸기랑 휘핑 조합인데 맛없으면 사기지? 그리고 아래까지 딸기가 채워져 있어서 이건 진짜 칭찬해. 아래 스무디 부분은 생각보다 별로야. 치즈프라페 한번 먹어볼게. 이건 치즈케이크랑 휘핑 조합이야. 치즈케이크는 너무 딱딱하지 않아서 좋다. 그런데 아래 스무디는 이게 무슨 맛이람? 코코넛? 치즈? 되게 묘한 맛이라서 신기해. 근데 여긴 메리딸기가 압도적이야. 예서 예지 예성 삼남매들아 보고 있니? 언니 약속 지켰다. 이디야, 딸기가 이번에 완전 작정하고 나왔다며? 나도 궁금해서 한번 사와봤어? 이건 생딸기 연유 플래치노. 가격은 5,700원이야. 딱 봐도 비주얼은 딸기가 가득해서 기대가 되는데? 우선 위에 딸기 한번 먹어볼게. 와, 딸기가 완전 신선한데? 더 고급 카페에서 파는 거랑 비교해도 퀄리티가 딸리지 않아? 음료 부분도 한번 먹어볼게. 연유 부분이 달콤하고 딸기랑 진짜 잘 어울려? 그리고 딸기청 자체가 약간 맛있는 걸 썼네. 다음은 생딸기 포멜로 플래치노 먹어볼게. 위에 생딸기 뭐야, 너무 귀여워. 내 입으로 바로 쏙. 이건 가격은 4,700원이야. 잘 쪄서 한 입 먹어볼게. 이건 레몬이랑 딸기 조합이네. 딸기청은 아까 거랑 같은 거라 퀄리티가 꽤 좋아. 근데 윗부분은 레몬 슬러시 느낌이야. 맛은 있는데 지금 계절에 먹기엔 좀 추운 것 같아. 한여름에 먹으면 존맛탱일 듯? 딸기라떼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라 두 개 브랜드로 사와봤어. 메가랑 커피빈 딸기라떼야. 메가 딸기라떼는 3,700원이야. 딸기라떼치고 싼 편이라 사와봤어. 이건 커피빈 딸기라떼, 이건 7,100원이야. 3,400원 비싼 거니까 거의 두 배 비싸다고 보면 돼. 커피빈 딸기라떼 먼저 마셔볼게. 생긴 건 완전 고급스럽지? 위에 고급 음료에 들어가는 허브 풀떼기가 있고 생딸기 슬라이스도 올려져 있어. 잘 저어볼게. 엥? 섞고 나니까 생각보다 색이 연하네? 이건 좀 의외야. 빨리 한입 먹어볼게. 요건 딸기청이 조그맣게 잘려져 있어서 빨대로 쏙 먹을 수 있어서 좋네. 뭔가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맛이야. 내가 딸기라떼도 한입 먹어볼까? 오, 뭐야, 이것도 생각보다 맛있는데? 커피빈보다 살짝 더 실험 맛이 나는데 이것도 맛있어. 얼음량은 뭐 항상 이래 들어가니 놀랍지도 않은데 가격은 두 배 차이인데 맛은 진짜 2% 차이야.
12잔 무료 음료 쿠폰이 오늘까지라 수박 다녀왔어. 무료 음료 쿠폰 사용 기간 너무 짧아. 오늘 바로 나온 신상 봄딸기 라떼야. 참고로 이건 그란데의 언니고 무료 음료 쿠폰도 못 써. 생긴 건 핑크핑크 예쁜데 잘 저어서 한입 먹어보자. 보통 다른 카페 딸기 라떼는 달콤새콤인데 이건 새콤달콤이야. 새콤한 딸기 맛이 좀 강한 느낌? 아마 근데 양 진짜 싫어냐? 내가 솔직히 맛보려고 두세 번 정도 다시 먹어보는데 진짜 1분 냠냠 최초로 음료를 영상 다 찍기도 전에 다 먹었어. 음료의 얼음이 70이야. 진짜 열받아. 다음은 브라운 슈가 오트세이크 에스프레소야. 흑당 밀크티에 커피 추가한 그런 맛일까나? 한입 먹어볼게. 오잉? 이게 도대체 뭔 맛이지? 달콤한 한약맛? 충격적인데? 저번 튜메릭부터 넘어가는 거 아냐? 한의사가 수복에 입사하셨나? 계피향 너무 진하고 커피랑 섞여서 완전 뭔 한약 먹는 맛이야. 오랜만에 아마스빈 다녀왔어. 아마스빈에서도 지나칠 수 없는 딸기신 메뉴 먹어보자. 여긴 딸기랑 초코가 조합된 메뉴네. 이건 딸기 속 초코인데 가격은 4,800원이야. 다음은 봄딸기레어라고 오레오와 딸기 조합이야. 가격은 펄 추가까지 해서 5,100원. 딸기 속 초코 먼저 먹어볼게. 위에 귀염뽀짝한 딸기 토핑이랑 휘핑 올려주셨어. 휘핑 너무 가벼워. 케이크 느낌 아니고 그냥 거품 수준? 초코 부분이랑 조합은 나쁘지 않아. 근데 왜 이게 딸기지? 한입 먹어보자. 엥? 초코가 까매서 몰랐는데 안에 딸기가 있긴 있어. 근데 새콤한 딸기랑 달콤한 초코 조합이 은근 안 어울려. 둘 다 예쁜데 안 친한 서로 다른 걸그룹 멤버 같은 느낌? 다음은 딸기레오 먹어보자. 나는 기본 펄 추가했어. 잘 흔들어서 먹어볼게. 흔드니까 뭐 딸기인지 그냥 오레오인지 모르겠구만. 진짜 오레오 맛에 딸기가 완전 묻혀버렸어. 딸기 향에 흔적은 있는데 오레오 맛이 너무 세서 내가 좀 아쉽다. 해서 딸기 신메뉴 사와봤어. 도넛이 먹고 싶었는데 없어서 딸기 크로플이랑 리얼베리 팁을 내줘 사왔어. 근데 딸기 크로플은 포장이라 셀프로 만들어 먹어야 해. 포장이나 배달로 먹을 친구들 참고해. 이거 어떻게 먹어야 하나? 수저로 푹 퍼서 올려 먹어볼게. 내가 만든 건 비주얼은 영 별로네. 크림이 약간 생크림 아니고 휘핑이라 좀 몽글몽글해. 크게 한입 먹어볼게. 딸기 크림 조합이라 토핑은 맛돌이인데 빵이 좀 너무 냉동빵 급하게 해동한 맛이 강해. 약간 질척한 맛이라고 해야 하나. 이건 좀 아쉬워. 다음은 딸기 티플레저 먹어볼게. 이거 근데 생긴 게 약간 과학책에 나오는 헤모글로빈 어쩌고 같아. 한입 먹어볼게. 티플레저 맛있다. 이건 생긴 것보다 상콤달콤해서 맛있어. 할로윈 느낌이 좀 있지만 이건 새콤달콤 완전 맛나네. 설빙 딸기 빙수 한번 같이 먹어보자. 나는 설빙이 멀어서 배달시켜서 가져왔어. 요건 순수 여거 생딸기 설빙이야. 위에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찌부가 되었네. 위에 딸기는 설마 통딸기? 인 줄 알았는데 반쪽 딸기야.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한입 먹어볼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 새콤달콤 완전 맛있네. 맛은 요거프레소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한 맛이야. 아이스크림 먼저 다 먹어야지. 이제 연유 부어서 먹어볼게. 한 통에 연유 한 개는 좀 모자랄 것 같은데? 확실히 연유 부어서 먹으니까 달달하니 더 맛있구만. 근데 먹다 보니까 확실히 연유가 모자라. 아래는 딸기가 따로 더 있진 않고 시럽이랑 우유 얼음인데 생각보다 안 달아서 얼음 씹어먹는 맛이야. 연유 있는 중간에만 계속 파먹어서 무너져버렸어. 배달비까지 2만원 들었는데 뭔가 너무 섭섭한 양인걸? 설빙은 역시 배달보단 매장에서 친구들이랑 먹는 게 최고야. 오늘은 케이크 할리치노 시리즈 사와봤어. 할리스 진짜 오랜만이야. 이건 딸기 초코 케이크 할리치노야. 케이크 세이크라니 기대되는걸? 가격은 6,500원이야. 다음은 딸기 치즈 케이크 할리치노. 가격은 이게 200원 정도 저렴해. 근데 이건 왜 딸기가 올려져 있지 않은 거지? 딸기 치즈 케이크만 먼저 먹어보자. 비싸니까 확실히 맛있긴 한데 이게 왜 때문에 치즈 케이크인 거지? 위에가 치즈폼인가? 아닌데 밀크맛인데 뭘까? 딸기청이 생각보다 낭낭하게 들어있어서 맛은 있는데 도대체 왜 이게 치즈 케이크 맛인 거지? 다음은 초코 케이크 할리치노 먹어보자. 아, 이건 딸기만 먼저 먹을 수 없겠어. 음료 먼저 먹어볼게. 아, 내 생각에 초코는 딸기랑 먹기엔 좀 센 것 같아. 진짜 초코 꾸덕하고 맛있거든? 근데 딸기 존재감이 너무 미미해. 딸기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맛이 잘 안 느껴져. 비주얼하고 맛은 다 좋은데 뭔가 이름이랑 매칭이 안 되는 메뉴구만. 해피 화이트데이.
어쩌고저쩌고 데이는 거의 상술이지만 상술인 줄 알면서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한번 사와봤어.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 하트가 뿅뿅. 가격은 3개에 8,400원이야. 저번 발렌타인에 비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초코만 먼저 먹어보자. 하트 모양 귀염뽀짝 초코도넛이야. 위에 딸기도 올려져 있어. 도넛 한 입 먹어보자. 오, 안에 딸기잼이 가득한데? 요거 진짜 맛있다. 위에 초코볼까지 완전 내 스타일이야. 다음은 딸기 모카 도넛 한 입 먹어보자. 어우, 달콤해. 이건 진짜 달콤 폭발이야. 너무 달아서 위에 딸기 맛은 잘 안 느껴져. 모카랑 슈가 조합이 그렇게 썩 맛있지는 않아. 마지막은 크리스피 크림 오리지널. 역시 오리지널은 이것만의 매력이 있어. 냠냠 너무 맛있어. 다들 즐거운 화이트데이 보내.